반려견은 모두 다 털이 빠집니다. 털 안 빠지는 반려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게 눈에 보이지 않게 빠지는 견종, 즉 털 빠짐이 적은 견종, 언뜻 보아서는 털이 안 빠진다고 생각되는 견종 31종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털이 안 빠지는 견종이 37종이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중 5견종은 아예 털이 없는 견종이고 한 견종은 종 번식을 위해 특별 관리가 되는 견종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총 31종이 남는데요. 세계인이 좋아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인기 순으로 순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31위 코몬도르. 털 안 빠지는 반려견 중 가장 큰 견종입니다. 털은 길고 고리져 있습니다. 마포걸레라는 별명을 지닌 코몬도르, 경비견으로 매일 빗질이 필요한 견종입니다. 32. 아메리칸 워터 스페니얼. 미국에서 시작된 발바리 아메리칸 워터 스페니얼. 규칙적인 손질이 필요하지만 털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사냥, 수영 및 활동을 좋아하는 스포츠 품종이고 가족견으로 아주 훌륭한 견종입니다. 29위 아이리시 워터 스페니얼. 모든 운반은 내게 맡겨라. 아이리시 워터 스페니얼. 스페니얼 계통 중 가장 큰 견종입니다. 관리 포인트는 적은 견종이고 빗질도 2-3주에 한번 하면 된다고 합니다. 28위 스페니시 워터독. 일 잘하고 감시 잘하는 견종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스페니시 워터독을 추천합니다. 털이 빠지지 않는 단일모 품종으로 알레르기 또한 걱정이 없는 반려견입니다. 27위 아펜핀셔. 내가 원숭이라고? 원숭이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아펜핀셔. 독일 원산계로 쥐를 잡았던 반려견입니다. 매주 두 번의 빗질과 매년 두 번의 미용을 필요로 하는 견종입니다. 26위 베들링턴 테리어. 내가 양이라고? 양이 아닙니다. 이 견종은 베들링턴 테리어입니다. 베들링턴은 관리하기 쉬운 견종이라고 하나 전문적인 트리밍, 그루밍이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25위 오스트레일리안 테리어. 길게 늘어진 털, 어깨 관리에 바로 오스트레일리안 테리어입니다. 놀랍게도 거의 털이 빠지지 않으며 손질 및 유지 관리도 상당히 쉽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빗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24위 캐리블루 테리어. 조각상 같고 바이커 턱수염이 특징인 캐리블루 테리어. 사냥을 위해 사육됐지만 인기 있는 도구쇼와 애완견으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인간과 잘 교감할 수 있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23위 살로키. 털 안 빠지는 반려견 중 가장 오래 사는 견종 중 하나입니다. 조각상처럼 품이 있고 충성스러운 살로키. 사냥과 오래 달리기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사막에서도 남극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22위 아프간 하운드. 아름다움, 자랑스러운 자세, 우아한 긴 머리, 바로 아프간 하운드입니다. 털이 빠지지 않으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빗질은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양치와 목욕을 통해 견주와 유대감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21위 와이어 폭스 테리어. 독특한 생김새, 털이 잘 빠지지 않는 와이어 폭스 테리어. 그러나 털의 미끈미끈한 느낌 때문에 견주들은 항상 목욕을 시켜주어야 하나 고민을 한다고 하네요. 22. 라거토 로마놀로. 눈앞이 안 보이는 반려견 라거토 로마놀로. 털이 너무 빡빡하고 양털같이 생겨서 얼굴을 보면 어떻게 앞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중모로 되어 있고 털도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19위 브리셀 그리폰. 독일 원산으로 17세기 아피펜셔와 벨기에 토착견의 교배로 탄생되었습니다. 퍼그와도 교배했는데요. 근데도 털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득. 18위 보더테리어. 모든 양들은 내게 맡겨주세요. 보더테리어. 털이 많아 털이 많이 빠진다고들 생각하시나 털이 빠지지 않는 테리어 품종입니다. 양몰이 개였기 때문에 야외활동을 무척 좋아합니다. 17위 부비의 데블랑드르. 도둑놈들 꼼짝마. 부비의 데블랑드르입니다. 가장 용기 있는 개품종의 하나로 도둑놈들도 꼼짝 못한다고 합니다. 털이 너무 금방 자라는 품종으로 매일 빗질을 하지 않으면 털이 뭉치고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16위 꼬동드 툴레아. 털 안 빠지는 반려견 중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꼬동. 제가 꼬동을 몰랐을 때 저 비정은 털이 참 곱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꼬동드 툴레아. 톨리아라 항구의 피는 모카라는 의미입니다. 15위 차이니스 크레스티드. 처음 이 반려견을 보는 분들은 넌 이름이 뭐니? 하고 묻습니다. 차이니스 크레스티드.
체구가 작으며 특이한 생김새를 갖고 있고 손이 정말 많이 가는 반려견 품종 중 하나라고 합니다. 14위 라사압소. 나보다 집 잘 지키는 게 있으면 한번 넣어봐. 바로 라사압소입니다. 라사압소는 라샤의 사냥이라는 뜻으로 1920년 유럽에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을 잘 가려내며 경계심이 강하고 주인에게 순종적이고 집도 너무나 잘 지킨다고 합니다. 11위 스코티시 테리어. 턱수염과 눈썹으로 유명한 스코티시 테리어. 여우와 오소리를 사냥하기 위해 자란 스코틀랜드 테리어는 작고 튼튼합니다. 독특한 외모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그루밍이 필요한 반려견입니다. 12위 소프트 코티드 휘튼 테리어. 나보다 더 행복한 게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봐. 바로 소프트 코티드 휘튼 테리어입니다. 약 40파운드의 무게를 자랑하는 소프트 코티드 휘튼 테리어. 아일랜드 출신의 순수 품종 테리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거의 털이 빠지지 않습니다. 9위 포르투갈 워터독. 수영 좀 한다고? 그럼 나와 한번 떠볼래? 바로 포르투갈 워터독입니다. 활기차고 활력이 넘치는 포르투갈 물개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며 장시간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8위 비숑 프리제. 저희 집 아가가 비숑 프리제입니다. 털 푸들보다 덜 빠집니다. 지금 8살인데 빗질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몰랐을 때 매일 빗질을 해주었는데요.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비숑도 검은색 비숑이 있다는 거? 바벳 품종에서 유래된 비숑 프리제. 성격 좋고 말 잘 듣고 정말 사랑스러운 견종입니다. 7위 웨스트 하일랜드 화이트 테리어. 주인에게 충실한 견종 웨스트 하일랜드 화이트 테리어. 털갈이가 적은 게 품종이지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견종입니다. 짧은 언더코트와 약 2인치 길이의 겉털을 사용하려면 규칙적인 빗질이 필요합니다. 비숑보다 조금 더 손이 가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충성스럽고 성격이 좋아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6위 말티즈. 말티즈는 작은 크기로 장난스럽고 애정이 넘치는 견종인데요. 놀라운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말티즈는 길고 우아한 흰색 털로 가장 유명합니다. 매우 가볍게 그리고 드물게 털이 빠지지만 관리는 비교적 쉽습니다. 트레이드 마크인 바닥에 끌리는 털을 유지하려면 매일 양치질과 빗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견종 1위 말티즈. 5위 허베너즈. 비숑 프리제 조상 중 한 품종인 허베너즈. 허베너즈의 부드럽고 실크 같은 털은 거의 빠지지 않고 정기적인 손질이 필요하지만 중미 대륙 사람들에게 너무나 사랑받는 견종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귀여움으로 가장 인기 있는 25 견종 중 하나입니다. 특히 1년 미만의 흰색 허베너즈와 비숑 프리제는 거의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4위 시츄. 사자개라고 알려진 시츄. 털이 많이 빠질 것 같이 보이는 강아지입니다. 그러나 시츄는 털이 거의 빠지지 않으며 심지어 목욕이나 빗질을 할 때도 일반적으로 털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장난기 많은 품종의 삶에서 털갈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 살쯤 되면 강아지 털갈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만 이겨낸다면 다정하고 외향적인 것으로 알려진 시츄는 우리에게 털에 대한 걱정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3위 슈나우저. 미니어처 슈나우저는 슈나우저 종 중에서 소형에 속하는 견종으로 원산지는 독일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비글, 코카스페니얼과 함께 3대 지랄견, 3대 악마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격은 다정하고 스마트하고 복종심이 강한 반려견으로 키우기 좋은 견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슈나우저를 안 키워봐서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털은 안 빠진다고 합니다. 2위 요크셔 테리어. 요키를 처음 보면 실크털로 된 모습을 볼 때 털 빠짐에 대한 악몽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키는 털이 좋고 1년 내내 같은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털갈이 주기를 갖지 않습니다. 애정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고 발랄한 작은 개 품종을 찾고 계신다면 요크셔 테리어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찰랑찰랑한 털이 안 빠진다고 하네요. 대망의 1위는 푸들입니다. 토이, 미니어처, 스탠다드 세 가지로 분리되는 푸들.
미국에서는 인기 순위 7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말티즈, 시츄 다음에 3등입니다. 똑똑하고 활동적이며 매우 순정적인 푸들은 더 자극성, 개품종이며 털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푸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지능이 높은 견종이기 때문인데요. 훈련시키기도 쉽고 충성심이 매우 높고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눈치가 아주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깜찍한 외모처럼 애교를 잘 부리고 털도 잘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많은 견주들이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털 안 빠지는 견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알찬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